안녕하세요. 네이처박스 수견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한 주 동안 또 매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또 설명도 해드리고 굉장히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또 한 분은 지방에서 또 저를 직접 보고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직접 오셨을 때 반갑기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처음에 하실 분들한테 많은 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여러분께 피부가 건강해지는 제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데베논 재생 앰플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쓰시기도 굉장히 편해요. 제가 살짝 샘플을 만들어서 써봤는데 촉촉하니 너무너무 잘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를 짜면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건강한 피부를 관리하겠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이데베논 재생 앰플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와 함께 해요. 이도베논 재생 앰플은 특별히 온도로 가열하지 않고 바로 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앰플을 담을 수 있는 공병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사이즈는 한 50ml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30, 50, 네, 이렇게 준비하셔서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울과 비커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도구에 소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품 드랍을 용기에도 소독을 해주시고 미리 1시간 전에 미리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걱이나 시약스푼에 소독하시고 먼저 저울을 켜신 다음 컵 무게를 재신 다음에 0세스로 눌러주시고 순서는 알로에베라 겔 먼저 계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도베논 재생 앰플을 50g 기준으로 제가 오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알로에베라 겔은 20g을 계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로에베라 겔을 20g을 넣어주시고 저울을 0으로 하신 다음 로즈워터죠. 로즈워터는 9g을 제가 넣겠습니다. 0으로 눌러주시고 이데베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제품을 하나 넣고 잘 저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자, 0세스로 누르신 다음 보톡소 펩타이드가 있어요. 보톡소 펩타이드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죠. 좀 오랜 동안 쓰시면 아주 작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좀 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름이 가는 것도 천천히 더디 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탄력이 좋으니까 보톡소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넉넉히 넣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보톡소 펩타이드는 5g 정도 계량하겠습니다. 네,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되십니다. 0세스로 눌러주신 다음 이데베논을 3g을 넣을 건데요. 보시면 이데베논은 굉장히 오렌지 색깔이에요. 그리고 끈적거려요.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보다 훨씬 더 끈적거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데베논 쓰실 때는 최대한 네, 가장자리에 묻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3g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색이 나오죠. 이데베논 같은 경우는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앰플이나 로션, 영양크림에 많이 들어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드베노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제가 넣은 만큼은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어주시고, 네, 다 저어줬으면 0으로 맞추신 다음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데 세라마이드는 한 2g 정도 넣겠습니다. 세라마이드가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습니다. 네, 앰플이나 스킨 에센스 만드실 때는 수용성 쓰시고요. 크림을 만들 때는 지용성 쓰셔도 되십니다. 또 이렇게 저어주시고 마린 콜라겐. 마린 콜라겐은 나노 그 마린 콜라겐인데 생선 진저님에서 추출한 그런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마린 콜라겐을 넣어주시는데 마린 콜라겐 4g 잘 저어주시고 네. 0세수로 맞춰주신 다음 쿠퍼 펙타이드입니다. 쿠퍼 펙타이드는 보습이 굉장히 뛰어나죠. 탄력도 좋고 또 보습도 뛰어나고 재생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나 쿠퍼 펙타이드는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4g 저어주고 그다음 히알루론산 보습제죠. 2g 넣겠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 다음 라벤더 에센스 오일 네, 두 방울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 우드 두 방울 잘 저어주시고 네, 맨 마지막 천연방부제입니다. 천연방부제 1g 방부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저어주시는데 보시면 이 정도의 점도로 해주시면 쓰시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워터가 없을 경우에는 정제수를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잘 저어주고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네, 용기에 담아 보겠습니다. 용기에 천천히 들고 네, 알뜰하게 다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딱 50ml 앰플이에요. 보시면 이런 병에 차광되는 병에다가 넣으셔야 조금 오랜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드베논과 지금 천연 에센스 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갈색이나 차광되어 있는 걸로 하시면 조금 보존력이 조금 더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냉장고에 넣고 쓰시면 좋은데 가능하시면 네, 한 달 안에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만드셔서 빨리 쓰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 방부제가 들어있지만 그래도 시중에 산 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에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주걱에 남아있는 거 살짝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팔과 손등을 발랐는데 굉장히 촉촉해요. 네, 라벤더 향도 상큼하고 로즈 향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알로에베라겔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습제가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아, 보톡스 펙타이드, 그 다음에 쿠퍼 펙타이드, 강력한 보습제와 그 다음에 이드베논을 제가 넉넉히 넣고요. 거기에 또 보너스로 마린 콜라겐을 넣습니다. 마린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타거나 좀 약해졌을 때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드베논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세안하시고 바르시고 또 저녁에 주무실 때 바르시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지금 바른 지 1분도 안 됐는데 다 흡수돼 버렸어요. 그리고 촉촉해요. 끈적임도 없고. 저희가 시중에서 이 정도의 앰플 사려면 못해도 6, 7만 원 줘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대변호인이 오늘 제가 넣은 것처럼 이 정도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이대변호인 들어가 있다고 내용은 써여 있는데 예, 그 정도 많이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처박스 오시면 이대변호인도 있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비싼 화장품 쓰시지 마시고 손수 핸드메이드로 앰플을 만들어 써보십시오. 또 제가 예쁘게 이렇게 이대본이라고 라벨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라벨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더 근사하죠. 네, 예쁘죠? 네, 라벨지 하나 붙여놓으니까 완전히 또 달라 보이죠. 라벨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쓰는 그 라벨지예요.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서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고 또 가족분도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대변호 재생 앰플을 만들었는데 간단하면서도 정말 쉽게 했죠? 여러분 좋은 정보였으면 구독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워요. 물 많이 드시고 또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피부관리 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수기 언니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글 남겨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제가 변함없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